독서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이고요. 저자미성 18세기 연대 초협입니다. 독서주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백출 한양 발전 대왕 1. 한양 반 천초 한양 반 지모 한양 반 도라지 한양 반 호장근 한양 한전 모두 껍질 벗긴 건 6전을 모두 잘게 썰어서 빨간 비단 주머니에 넣는다. 2. 12월 말일에 우물 바닥까지 닿도록 드리워 넣는다. 3. 정월 초하루 아침에 내어서 술에 넣고 면목 몇 소금 끓여낸다. 동쪽을 향해 마신다. 4. 그 찌꺼기는 3일 후 다시 우물 속에 드리워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빨간 비단 주머니가 되겠습니다. 번역문에 보면은 이런 조리법이 있고요. 추가로 그 찌꺼기는 3일 후 다시 우물 속에 들여놓는다. 한 사람이 마시면 한 집에 병이 없고 한 집이 마시면 한 마을에 병이 없다. 이런 또 내용이 있네요.